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상황극을 준비했는데요. 이 상황극은 제가 호주로 워홀을 처음 가가지고 첫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확연히 보여주는 썰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황은요, 엄청 바쁜 테이크어웨이 가게고요. 손님이 저에게 이제 주문을 하면은 제가 주문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는 캐셔 역할을 했어요. 손님이 오더를 해서 제가 손님이 원하는 스시를 준 다음에 거스름 돈 4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전 통을 봤거든요? 근데 2불이 없는 거야. 아, 물론 1불 50센트는 많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했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Hey! What are you doing now? Do it fast! There is no $2 coin at all. How can I give change to customers? 야이씨! Oh my god! Use $1 coins then! 저는 이렇게 잘렸습니다. 아니, 2불 플러스 2불이 4불인 건 당연히 알았죠. 근데 1불 4개가 4불인 거 몰랐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일단 뭐냐면요, 4불을 내가 거스름 돈을 줘야 된다. 2불 2개도 되지만 1불 4개도 된다는 거, 50센트로도 4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 제가 사장님과 아까 대화를 했을 때 How can I give change to customers?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change라는 단어는요, 거스름 돈이라는 뜻입니다. 거스름 돈을 그럼 어떻게 줘요? 라는 뜻이었어요. 체인지를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상황극에서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극이 있냐면 내가 식당을 갔어. 밥을 막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밥값이 46불이 나왔네요. 46불? 46불이 나왔네요. 지갑을 확인해보니 50불이 있습니다. 자, 그럼 50불 내세요. 50불을 냈어. 자, 그러면 이제 여직원이 4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Thank you. This is $4 change. Thank you. 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4불 바꿔줘! 라는 뜻 아니죠. 자, 여기 4불 거스름 돈 있습니다. 라고 한 거니까요. Thank you.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Don't forget your change, hey you. Money is so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money is할머니. 여러분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